2년 전에 취직한 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된 거였어. 2년을 속였어. 이 오피스텔도 그 돈 주고 산 거고 주식도 다 당신 거. 아이씨, 넌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 나는 대출금에 생활비에 우리 엄마 치료비에 혼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처음에 다 말하려고 했어. 어? 했는데 야, 네가 그때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너는 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아, 얘기하는 동생이가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들이랑 천상의 알프스를 보고 오셨어. 그것도 얼마 전에. 야, 그럼 막말로 장모님 2년째 저러고 계신데 너 언제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초상난 것처럼 살아야 되냐? 어? 저희 남편 조사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의뢰는 다른 불륜 의뢰와 다름없이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조사를 부탁한다고? 네. 집에서 놀기만 했던 남편이? 혹시 의심가는 뭐 여자분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세요? 바람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요. 남편이 요즘 들어서 막 핸드폰을 보고 혼자 킥킥거리고 웃고요. 또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랑 카톡해? 응? 회사 동료. 아. 동료 누구? 아, 모르는 사람 있는데 지환이라고? 아니, 별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남편이 점점 막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실은 저희 친정 엄마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제가 남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유, 어떡해. 꼭 어떤 특별한 게 있어야지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분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저희가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 남편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참 한결같은 남자였어요. 어머, 나 출근해. 슬퍼. 저게 뭐야. 나 출근하는데 남편 꼴이. 근데 남편분이 약간 우울증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한결같이 쇼파에 화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남자예요. 자기야, 나왔어. 여보, 저녁에 갈비 좀 해주라. 요즘 라면 먹었더니 부실해. 식욕이 있으면 우울증은 아니에요. 맞아요. 먹고 싶은 음식이 정확해. 맞아요. 뭔 우울증이야, 그냥. 아이고, 진짜. 저 사람은 게으른 거야. 그냥 밉상 바가지지, 그냥. 딱 보니까 느낌이 철없는 남편이에요. 철있는 아내와 철없는 남편. 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름은 덤이고요. 아,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네. 아, 최악이다. 이러면 아내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된다. 왜냐면 이혼하고 싶은 순간은 남편이 무능할 때가 아니라 무심할 때거든요. 진짜로? 저런 매일매일이 쌓이면 너무 싫어. 우리 선영 씨가 참 스트레스가 좀 많나 봐요. 아니, 아니. 저희 신랑은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애 케어하고 일하고 다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요. 그렇죠. 그 루틴이 정말 맞을까요? 전화번호 주인님. 네. 매일 6시 반에 나가서 10시 반에 들어와요. 의심스럽습니다.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 예.
당신 좀 앉아봐. 앉아보라고. 아, 왜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진짜 취직 안 할 거야? 이력서 넣고 있다니까. 아, 그 말만 벌써 2년째야. 이럴 거면 나가서 그냥 시급 알바라도 좀 하라고. 내가 시급 알바를 어떻게 하냐? 왜 못하냐? 왜 못해? 어? 요즘 나가서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만 벌어도 월 200이야. 야, 그걸 내가 못 벌어서 이러고 있냐? 야, 잘 들어. 하루 8,350원, 어? 9시간 내내 일해봤자 75,150원이야. 그 돈에서 차비, 식비, 뭐 부대 비용들 빼면 뭐가 남냐? 차라리 그깟 200 안 벌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이득이야. 아, 참. 야, 진짜. 왜 악이다, 진짜. 어, 꿀밤 좀 때렸어, 꿀밤. 와. 자기 개발을 소파에 누워서 하는 사람 있어? 다른 자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무슨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진짜 가입한 그 서울 데이트 카페라고 죽이는 코인 대박살이 봤거든? 코인 나왔네. 아, 저게 200 또. 아니지? 아, 2000 있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2000 같다, 진짜 이제. 주식으로 퇴직금 다 말아먹고 뭐 코인? 내가 시트코인 초창기 때 너 이 집 사지 말고 코인 사졌지? 아, 너 내 말 들었으면 지금 강남에 집 샀어. 지하철 들어온다고 빚내서 집 사자고 한 거 당신이야, 어? 지하철은 그냥. 나 회사 버스 세 번 갈아타고 출근하는 거 알지? 야, 정권 바뀐 게 내 탓이냐? 나도 억울하다, 씨. 진짜? 정권 탓이야. 나 이거 큰일 났어. 일확천금까지 노리고 진짜 최악이다. 이게 딱 이때예요. 뭐냐면은 진짜 좋아. 부동산 되게 고점 치고 맞아. 그리고 동시에 갑자기 코인들이 확 뜰 때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 진짜 한두씩 꼬 있었어요. 저때 물리고 망한 사람 많아요. 돈에 대한 기준이 눈높이 커져버린 거예요. 한 방만 바래, 한 방만. 넌 아무튼 이게 문제야. 어? 그깟 200에 남편 기를 이렇게 주. 아유, 됐다. 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냐고. 나는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에, 대출금에, 어? 내 학원비에, 집에 오면 쌓여있는 집안일에. 아,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아, 그니까, 어? 딱 200만 원만 벌어오고 당신 맘대로 하고 살면 되잖아, 어? 아, 제발. 200? 어? 너 딱 200이랬다. 딴 말 하지 마. 나 S대 나온 남자야. 그간 남편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S대 출신의 남편은 5년 전에 잘 나가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아내 몰래 투자를 거듭하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스펙은 좋았는데 그 스펙이 스펙 이용을 못했네. 담배 0.1mm 에이스. 담배 0.1mm 에이스 달라고.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 말이야? 뭐 웃어? 너 자존심 또 엄청 7028개의 바람 물질을 펴다니까 바람 인간이 됐냐? 아우 나 씨 안 해. 나 더러워서 안 해. 야 내가 너 더 이상 나 점원 아니니까 네가 이거 담배를 사피든 처파든 네가 알아서 해, 이 새끼야. 자존심이 강해 시급 알바도 오래 못하고 체력도 약한 그는 그 악명 높다는 허우대만 멀쩡한 고학력 무직자였습니다. 가열집이야, 욱하고. 자존심이. 아니, 이 정도 고통도 감당을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 안 돼, 저러면. 아, 아내분이 진짜 속 좀 많이 끓이겠네요. 200 버는 거 일도 아니라며. 그새 또 때려쳤어? 그깟 200? 야, 내가 그 돈 아껴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야? 어, 사교육비. 야, 그것만 줄여도 200이네. 어떻게 줄일 건데? 야, 나 S대 나온 남자야. 한번 보자. 자기 애는 잘 가르치겠다. 자, 2번 문제. 1차 방정식 AX-12는 3의 해값, X는 -5일 때 상수 A의 값은 뭐야? 상수?
상수 몰라? 꿀밤 때리나? 너 상수 이거 학원에서 안 배웠어? 배웠나? 너 야 이거 완전 돈만 잡아먹는 돌대가리인데 야 이 자식아 너 왜 공부 가르친다더니 애 머리를 때리고 그래. 아우 이거 지 완전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야 네가 내 공부 머리를 조금이나 닮았으면 이런 문제 못 풀겠냐고. 네가 돈 세는 구멍이었구나.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야 네 업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 애한테 업보래. 어떡해. 아, 최악이다. 야 진짜. 와, 와 애 앞에서 엄마를. 야 이거는. 아 그러면 사교육비 말고 어디서 입에 낚일 건데. 어디서든 낚일게 내가. 씨. 끌 모아 태산. 불 한번 끄는데 100원 아끼는 거야. 변기물도 웬만하면 몇 번 모아서 내려라. 와. 시조라기까지야. 와, 킹받기하기 장난 아니다. 와, 킹받아. 아니, 컨셉이 독특하네. 자기야. 와이파이 돼? 나 왜 인터넷이 안 잡히지? 인터넷 해지했어. 야, 여기서 아랫집 와이파이 잘 잡히더라. 여기 앉아. 아, 기생충처럼. 아, 아, 이제 궁상이네. 야, 기생충이네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가 200 벌어 오랬다고 지금 나한테 심의하는 거야? 화장실 휴지도 앞으로 사지 마. 뭐? 너무 싫다. 왜? 설마. 이게 뭐야? 어디 훔쳐왔나 봐. 공원 훔쳐온 거야? 공원 화장실에서? 공원 화장실, 도서관, 구청 돌면서 딱 한 개씩만 챙겼어. 변호사님, 저거 처벌 대상이죠? 절도죠, 저거. 절도죠. 네. 고학력자라네. 아니, 고학력자가 저런 생각을 해요? 아, 요즘 너무 심한데? 아, 참고로 핸드폰도 공공기관에서 충전한 거다. 보조 배터리도 불충. 그렇게 200을 아끼겠다고? 아니, S대 나온 남자가 전기랑 휴지 훔치는 거는 안 쪽팔려? 훔치는 게 아니라 세금 환급 같은 거야. 납세 의무는 다 하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권리도 챙기는 거지. 할 무식하게. 짜증나게 목소리가 좋아 또. 그러니까. 아, 진짜. 나직하게. 그렇게 남편의 퇴직 기간이 3년을 넘어갈 무렵. 퇴직이 3년이나 됐대. 아 어디가? 어 여보 나 나. 뭐? 아 또 무슨 사고 쳤는데? 아, 나 취직했어. 어? 어? 진짜? 아, 어, 갑자기? 반가워서 얘기해. 근데 표정 왜 그래? 어디에 응? 취직했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바람을 아니 그러니까 취직을 하셨군요. 예. 네. 그럼 남편분의 불륜 대상이 혹시 오피스 와이프? 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바람 필 깡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바람 돈 있어야 피거든요. 부지런해야 돼요. 맞아요. 남편 취직했을 때 이제 맛있는 요리도 아내가 만들고. 갈비찜, 갈비찜. 이게 축하할 일이지. 들어왔나 보다. 여보, 나왔어. 오, 어엿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아, 왔어? 오늘 월급 날이라 자 200 더 받는 거 아니야? 200? 응 200 뭐 200만 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며. 전처럼 연봉 높은 증권회사는 아니지만 다시 취직한 남편 덕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우리애. 그래 저 쇼파랑 한 몸이 아닌 게 어디냐. 아 그래 그게 그래. 어디야. 아. 그래도 백수보다 낫지.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자기야 이제 불 켜고 샤워해. 넘어져. 하지만 경제적 안정과 불륜은 왜 꼭 비례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월 200만 원만 따박따박 보내고
자기 인생은 터치하지 말래요. 세상 편하게 사시는 남편이네. 자기 말로는 중소기업이라고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저한테 200 주고 자기 뭐 용돈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는데요. 딱 보면 알죠. 자긴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 그때부터 바람 느낌도 솔솔 나고요? 네. 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진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좀 알아봐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하느라 도저히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을 여력이 없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수적이 시작됐고. 그래도 뭐 검소하게 그냥. 예, 차도 뭐.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아무리 봐도.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바람 쪽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일단 8시 30분 출근. 회사는 30분 거리에 이엔상사를 했지. 네. 잠깐. 왜요? 회사는 이쪽인데 왜 반대편으로 가는 거야? 그러네. 평범한 불륜 의뢰라 생각했던 이번 의뢰는 전혀 평범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아예 바람필 위인은 아니야. 네. 바람필 복장이 아니야. 나오네. 외제차로 갈아타는데요? 뭐야 이 전개는? 에? 어? 뭐야? 아, 어머! 어머! 아, 대박 사건! 야! 잠깐만! 잠깐만! 위장? 와, 차가리를 한다고 여기서? 어? 명품! 어머! 명품이 감았어! 그래, 선글라스! 선글라스? 뭐야? 야, 너 뭐야? 뭐야? 파우치! 파우치! 야. 의뢰인 남편의 수상한 외제차. 딱 봐도 보통 월급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로 바꿔 탄 그가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침 9시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야, 이 사람 뭐야? 아, 수상하다. 어, 신났어. 회사 갈 때 저렇게 저렇게 신나서 가지 않거든요, 회사 갈 때 보통. 딱 봐도 회사 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확인서사를 한번 하자. 네. 진짜. 아, 네, 여보세요? 네, 거기 이엔 상사죠? 강도범 씨 좀 부탁드립니다. 강도범 씨요? 그런 분은 없는데요. 아, 없어요? 회사에 아예 그런 사람이 없대. 네, 알겠습니다. 뭐야, 정체가. 재밌게 돌아가네. 회사가 아닌 오피스텔로 출근한 의뢰인의 남편. 도대체 남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일단 그것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같은데요? 어디 뭐 출근을 하긴 하네. 1602호로 들어왔어요. 잠깐만. 누구야? 방금 왜 잡으니? 1602호로 들어간다. 자, 그거 보세요. 오빠 나왔어. 문 열어줘. 어? 오빠 나왔어? 뭐야, 오빠 나왔어. 잠깐만. 투자 뭐 이런 건가? 일찍 왔다? 오빠가 일찍 불러놓고. 남편의 오피스텔에 나타난 미지의 여자. 그런데 여자 또 왔어? 아, 웃겨. 없어? 분명. 바람 쪽은 아닌 것 같고. 또 별로. 어, 세 명? 왔어? 아. 놀랍게도 남편의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여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켰어. 네. 그리고 오피스텔에 출입했던 여자들 모두 들어가. 남편에게 돈 봉투 같은 것을 받아가는 걸 포착했습니다.
아니, 회사 다닌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네. 야, 나 아는 분 많이 놀래겠네. 외제차에 오피스텔은 또 뭐고. 한번 보시죠. 저 사무실에 이제 여자들 들락날락 거리는 거 보고 있네. 아, 기절할 노릇이다 진짜. 참고로 이 오피스텔 시세는 월세로 200 정도 되고요. 친구분들이랑 고급 와인바 같은 곳만 다니시더라고요. 아,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오피스텔에 외제차를 몰 정도의 수입이면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여자들한테 현금을 주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뭐 여자도 아니고 여자들이요? 그리고 돈을 준다고요? 요즘 오피스 거리라고 출장 업소녀 같은 게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남편분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선 남편분께서 여자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을 불러서 즐기고 계신 건 아닐지. 너무 증거 없이 추측만 하면 안 되지. 신호가 3시나 된다고요? 아, 저는 남편분한테 돈 봉투 같은 걸 계속 받아가시길래.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상한 상상을 했네요. 아니요. 지금 중요한 건 제가 모르는 남편 비밀을 지금 신우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집에는 꼴랑 200 갖다 주면서 밖에서는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다니고 신우들한테까지 주고 취직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좀 더 확실하게 파헤쳐주세요. 증거가 확실해야 이 남자 뻘소리 못하거든요. 남편은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저희는 눈으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무실을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고. 누구세요? 아, 여기 오피스텔이 전체적으로 인터넷 품질이 저하됐다는 클레임이 들어와서요. 잘 들어왔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안 열어줘. 아, 저희가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무료 점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물도 같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선물도 이렇게. 어,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들어오세요. 아, 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와, 되게 밝은데? 응? 투자 사무소 아니야 진짜? 뭐 화이트보드 너무 깔끔하고. 뭐지? 너무 깔끔하잖아. 어, 아, 컴퓨터도 좋아요. 탐정님 여기서 어떻게 성인 콘텐츠를 만들어요? 네, 너무 밝습니다. 인터넷만 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성이 맞지? 어,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까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아이, 그럼요. 확실히 바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날씨, 그죠? 네. 아, 빨리. 저희는 남편이 오피스텔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요? 예, 제가 슬쩍 봤는데 주식이며 코인을 수억 원씩 굴리고 계시더라고요. 수억 원이요? 어, 미쳤나 봐. 아,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어쩌시려고요? 그 인간 이대로 뒀다가는 난리 나요. 어, 나 몰래 대출 받은 거 아니야? 어, 저기 사채라도 쓴 거면 어떡해요? 어, 막아야 돼요, 오늘. 그래도 증거를 좀 더. 어, 아내는 이제 남편이 과거에 자기 진짜 주식을 돈 날렸으니까. 네. 그때 걱정돼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뛰어나가셨어. 더 사고 칠까봐. 아, 역시 돈이 돈을 버네. 아, 따뜻하다, 따뜻해. 누구야? 나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연희? 아이, 제 차례 안 찾아왔어?
아이씨. 나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아빠는 열라고. 아이, 너, 너 뭐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아, 아니. 아 여보, 마음꾸라방 누르고 그러면 안 돼. 어? 내가 다 설명할게. 여보, 여보. 뭐? 뭐?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설마 사람 뒷조사했냐? 당신 이거 무슨 돈이야? 설마 사채 썼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진정해. 당신 지금 아드레날린이 너무 이게 막 뭐 넘쳐나가지고 내가 정신을 다 못 차리겠잖아. 일단 좀 진정하면 안 될까? 누가 머리 굴릴 시간 버는 거 모를 줄 알아? 똑바로 말해. 이 돈 뭐야? 아니, 뭘 뭐야? 퇴직금으로 내가 불린 거지. 그 퇴직금 코인이랑 주식으로 다 말아먹은 지가 언젠데? 주식이라는 게 한 종목만 제대로 터지면은 인생 역전하는 거 순간이라고 했잖아. 이거 진짜야. 빵 터졌다니까? 그럼 뭐야? 돈을 이렇게 벌고 있었으면서 집에는 꼴랑 200 갖다 준 거니? 너는 혼자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아니 그건 아 그게 네 동생들한테는 용돈도 펑펑 주고. 아니 그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아 별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아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다 내 돈은 아니야. 동생들 돈인가? 아 사채 쓴 거 맞구나. 아니야. 아 내 대학교 동창들. 동창들? 걔들이 내가 요즘 돈 좀 굴린다고 하니까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좀 굴려달라고. 뭐야 그러면 지금 남의 돈으로 주식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다가 손해라도 나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 걱정하지 마. 이미 원금은 두 배로 돌려줬고 이거 진짜 찐 수익금으로만 굴리는 게 이 정도라니까? 어 근데 실력 있는 거 같은데? 진짜야. 아니 걔들이 어떤 애들이야? 다 SD 나온 애들이야. 어? 외제차도 걔들이 사준 거고. 야, 그, 난 이거 수수료 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뿐이야. 진짜야? 이게 맞으면 다행이지. 아 그럼 진짜지. 야 나도 이거 다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돈은 아니다. 이거 불법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진작에 얘기하려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됐네. 당신한테 빌밀로 한 건 진짜 미안해. 나 진작에 얘기하려 그랬어. 근데 당신한테 이거 얘기하면 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그럴까 봐 내가 말을 못했던 것뿐이야. 아 믿어줘 여보. 아휴 미안해. 어? 놀랬잖아. 아 놀랬지. 내가 아, 진짜 얘기하려는데 이거 봐봐. 근데 진짜 수익금 이거 어? 떠난 거 맞아? 아 그럼 대박이지. 이거 진짜 큰돈 있어야지만 이렇게 번다니까. 나 진짜 나 이제야서 내가 지금 좀 살 것 같아. 근데 이번엔 한번 좀 믿어볼 만 하긴 해. 뭐 그래도 돈이 있잖아. 아 원래 한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전 또 사채 쓴 줄 알고 온갖 상상을 다 했다니까요.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한 거 있죠. 그래도 남편분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 S대 친구들하고 통화도 다 했고 그리고 신우들도 숨겨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남편도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아, 그리고 이제 월급도 더 갖다 주겠대요. 뭐, 그럼 다 잘 된 거네요? 아, 이게 다 탐정님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네.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의뢰를 마무리하고 떠난 아내. 친구들하고 통화도 다 했고 맞다고 하고. 근데 뭐가 찝찝해. 잠깐 근데 왜 놀라면서 뛰어나갔냐는 거지. 이게 본인 사업한 거잖아. 투자금이 들어왔나 보지. 맞겠나 보지. 제발 이렇게 끝나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탐정들도 좀 찝찝한 거야. 좀 그런 것도 같네요. 그쵸.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 이 부부의 잘못된 난추는 여기서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와. 어? 뭐야? 누구? 아내분 아니야? 상고 입고 왔다. 탐정님. 왜? 왜 저래? 아, 이제 어떡해. 어떡해? 왜? 역시 나왔어, 사람이. 아내분. 저 상대 마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어요. 설마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그 인간은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다 들키고 나니까. 뭘 또 들켜? 이것만 던져놓고 나갔다고. 이혼 서류네요. 불과 몇 달 전에. 갑자기. 석 달 만에 상복을 입고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온 의뢰인.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한테 빈이 더 있었어요? 치료 받아야지. 당연하지 엄마. 무슨 그런 맘 약한 소리를 해 또. 내가 다 예약할 테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실은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장모님이셔? 치료 더 안 받으시겠다고. 췌장암이 원래 좀 힘든 암이긴 하다더라.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온 치료가 확실히 효과 있대. 그거 생존율도 되게 높고. 얼마나 드는데? 3주에 12번 치료받는데 6,500만 원. 뭐? 6,500? 당신 그 주식 말이야. 그거 조금만 팔면 안 될까? 야, 그거 내 돈 아니라 그랬잖아. 야, 남의 주식 팔아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것도 횡령으로 잡혀갈 수 있어, 너. 저 그럼 우리 그냥 차 팔자. 아,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형편에 오바야. 그 차도 내 명이 아니야. 친구가 빌려준 거지. 뭐야 그럼. 그러면 그 많은 돈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뭐 한 200? 그놈의 200. 야, 딴 거 몰라도 내가 너 그동안 속썩였으니까 장모님 이거 그냥 한번 딱 도와드릴게. 맞아. 이러면은 여자가 평생 얼마나 감사하면서 맞아. 살겠어요. 언제 돼도 이제 다 이쁘고 그냥 내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장난쳐?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나 볼게. 아 이 자식들 지금 그거 안 빼려고 그럴 텐데. 아. 꼭 좀 물어봐줘. 그리고 나 내일부터 용호랑 친정 가 있는다. 아 엄마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그래 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유 어머니 돌봐드려야지 그럼. 정이다. 남편이 돈을 빌려온다고 하긴 했는데 통무소식이라서 제가 사무실을 찾아갔었어요. 여보, 나 자기 사무실 왔는데 어디야? 내 사무실? 나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여보, 그 컴퓨터랑 뭐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 알았지? 뭐 잘못 만지면 진짜 큰일 난다. 어? 알았어? 알았어. 뭘 발견하겠다. 아, 뭐가 나오나요? 뭔데? 남의 돈 실컷 불려주면 뭐하냐. 정말 대박이네요. 딱 제가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저에게도 행운 좀 나눠주세요. 뭐야 저건? 잠깐만. 이게 뭐야? 이야, 뭐야? 저게 뭐예요? 남편의 컴퓨터에선 그동안 그녀가 알 수 없었던 은밀하고 기막힌 남편의 비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오늘 아내 몰래 복권 당첨금 수령하고 왔습니다. 복권? 1520회 645 복권 2022년 7월 8일 1등 당첨금 19억 인증합니다. 세금 떼니 13억 들어오더라고요. 복권 1등? 저 비행기표, 비행기표. 놀러도 갔다 왔나 봐. 야. 여보. 2년 전에 취직한 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된 거였어. 2년을 속였어. 이 오피스텔도 그 돈 주고 산 거고 주식도 다 당신 거. 넌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 나는 대출금에 생활비에 우리 엄마 치료비에 혼자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처음에 다 말하려고 했어. 어? 했는데 야, 네가 그때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너는 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아니, 얘기하는 동생이가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엄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들이랑 천상의 알프스를 보고 오셨어. 그것도 얼마 전에. 야 그럼 막말로 장모님 2년째 저러고 계신데 너 언제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초상난 것처럼 살아야 되냐? 어머! 어머 미쳤나봐 진짜. 와 사람이냐 진짜. 어머 사람 게 아니다 진짜. 아 씨 미쳤나봐. 저기 S대가 싸가지 없는 대학교인가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싸가지 없는데. 야 진짜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런 행운이 가지? 진짜.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치료비도 안 줬네? 치료비 그거 드릴 수 있지. 드리려고 했어. 아 드릴게. 야 근데 너 그거 장모님 고생만 시키는 거다. 이미 체력도 다 떨어지시고. 어, 야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신 양반한테 굳이 그 큰 돈 쓰고 힘들게 하는 거 너 그거 효도 아니야. 자기 만족이야. 그냥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 그래 자식아. 야 너 지금 나 쳤냐? 이때 그 실반지 보고서 좋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비켜. 오빠. 엄마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어? 어? 여보. 엄마. 엄마가. 엄마가 심정지가 왔대. 아이고 또 돌아가셨나 봐. 아 돌아가셨나 봐. 나 병원 집대에 맡아줘. 아 왜 불행은 한꺼번에 닥칠까. 야 뭐야? 마. 이거 누구? 진짜 안 가? 뭐? 장모님 돌아가셔 있는데 지금? 와. 와. 씨. 와. 그런 남편 있었다니까요. 어우 답답해. 그게 끝이었어요. 엄마도 남편도. 그리고 엄마 치료비만 조금 그래도 해줬어도 참 이렇게까지 화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게 문자 한 통만 달랑. 신뢰가 깨진 관계는 깨진 접시처럼 아무리 붙이려 해도 티가 난다더라.
미안하다. 이혼하자. 그건 네가 할 얘기가 아니, 아니야. 본인이 할 얘기가 아니지. 그러고 집에 가보니까요. 변호사가 이 이혼 소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똑똑한 분이시니까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아셨을 겁니다. 예. 네. 변호사 말이 주식도 오피스텔도 다 복권으로 인한 재산 증식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분할 대상으로 넣을 거라네요. 아니 그러면 남편분은 다 갖고 아내분은 그나마 사는 집도 반으로 나눠야 하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야 되네. 아 뭐야 이게.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더 기가 막힌 건요. 남편이 애 양육비를 월 200씩은 주겠다고 했다네요. 아 200? 그 월 200만 원만 벌어오라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게 뒤틀린 게 계속 가는 거야. 그놈의 200 진짜 지긋지긋하네. 저 이렇게 이혼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해요 담정님. 무슨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일단은 며칠 동안 못 주무셨으니까 좀 쉬세요.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들키자마자 장모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의뢰인의 남편.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보려 했으나 남편은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탐정님이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이게 아내분을 돕고 싶어도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아니야, 벌 받을 거야, 정말. 약간 몇 번을 보십니까? 봐봐, 저 얼마 받지.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탐정님, 아내분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말을 믿기에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이거 돌리면 이 탐정 진짜 대박 탐정이다. 이걸 어떻게 돌려? 이걸 어떻게 돌려? 사필기 탐정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복권 중에 당첨된 지점도 검색할 수 있나 보구나. 네, 다 나와요. 예. 근데 저게 왜? 저게 뭐? 저 아내 카드로 긁은 거 아니야? 복권은 카드가 안 될 건데. 그렇죠. 카드 안 되죠. 임 실장.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럼 왜요? 대략 814만 5060분의 1이란다. 내가 지금 느낌이 딱 왔거든. 어머 뭐야? 뭔데 뭔데? 무슨 느낌이야? 아 진짜 감이 안 오네. 제가 꼭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며칠을 밤새운 그날 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 어쩌면 복권 당첨의 확률보다 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뭘까? 뭔데? 아, 뭘까? 와 이거 진짜 감이 안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나 이번 판결 절대 인정 못해. 나 대법원까지 갈 거야. 당신 각오해. 아 진짜 웃기고 들리지. 어? 판결이 뭔데? 에? 일단 진정해. 당신 지금 아드레날린 때문에 너무 흥분했어. 일단 심호흡부터 할까? 어?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날 감쪽같이 속이고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어? 어? 도대체 그게 왜 네 복권이야? 어?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아내분의 복권이 되었다? 네, 탐정님. 제가 꼭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남편분이 사신 그 복권이요? 네.
우연희 씨의 회사 옆에 있는 복권방에서 산 건가요? 아니요. 남편은 꼭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서만 사는데요. 길 건너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당첨 지점이 연희 씨 회사 근처 럭키 창순 복권방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그 복권 연희 씨가 사신 게 아닌가 해서요. 어? 저희 회사 복권방이요? 뭐지? 어머! 뭔데? 어머! 어머! 어, 어떡해! 어떡해! 뭐야? 같이 있었나? 둘이? 아, 대낮에 무슨 술 이렇게 먹고 있어? 낮에 동창회 했어. 그리고 술이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우리 회사로 오면 어떡해. 가지 가지 진짜. 택시비 좀 줘. 어? 택시비. 없어. 빨리 가. 아, 어떡해. 나 동창회에서도 빨리 먹고서는 먼저 튀어나왔다. 그래서 나 동창회비 5만 원 세입. 아, 그런 건 그냥 내라. 아니야, 난 200도 못 버는 남자인데 그런 것도 아껴야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거지. 어, 뭐야,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아닌가? 나 복권해야 되는데. 이제 마. 여보! 아저씨. 어, 어서 오세요. 자동세자. 네,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 야, 인간 강도입니다. 3,000원이 없네. 좀 취하셨네. 아, 아, 됐어. 나 원래 여기서 안 사. 아, 안녕히 입쇼. 야, 근데 여기 너무 시원하다. 어? 나 여기 좀만 안 있다 하면 안 되냐? 여기 좀만 있다. 좀만 있다 할 때. 맞아. 진상이다 진짜. 뭐냐? 아, 나 안 좋아해. 아, 이거요. 철딱선이가 없어. 아,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어나봐, 여보. 아, 그러고 복권 자동 해요, 말아요. 어, 그냥 한 장만요. 저기 그 자동 말고 그냥 수동 할게요. 그냥 일어나봐.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연희 씨 운인 거지, 이게. 와. 말이 안 돼. 저 사람의 운이라는 게. 진짜. 연희 씨의 운이었어. 해장국 사먹게 돈 좀 넣고 가라. 가계부에 돈 있어. 이따가 사먹고 와. 그니까 술 좀 작작 처먹고 다녀, 인간아. 간다. 이래가지고 놀라서 달려 나왔구나. 어, 어. 아내 복이었던 거지, 아내 복. 그러니까 남편한테 아내. 고통받는 아내에게 복이 온 건데. 야. 대박!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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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어? 어?
나 뭐? 아 왜 뭔데? 아 또 무슨 사고 쳤는데? 아, 나 취직했어. 진짜? 어. 누가 생기게? 저거 봐. 그 사람이 머리 굴린 거야. 사실 당첨된 복권은 남편이 아닌 의뢰인 우연희 씨가 산 것이었고. 근데 그게 증명이 되나? 이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그 상황? 기억나요. 그때 남편이 꽈라대에서 막 물을 엄청 넣고 아내분이가 벚꽃 딸랑 한다고 산 거. 워낙 진상을 부려놔서 기억이 나나 보다. 기여만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아니 이제 좀 부족하죠 저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증인으로만은 안 돼요? 그냥 기억 진술이니까 신빙성이 약하죠. 아니 근데 그게 당첨된 거였어요? 우리는 당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곳이 계좌이체가 되는 복권방이라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때 현금이 없어서 계좌이체 했던 게 맞아요. 당시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1등 당첨 복권은 남편이 산 것이 아닌 아내가 산 것임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박! 계좌이체! 계좌이체 했어요? 그것도 돈이 없었어요. 와 진짜 1,000원이네. 내가 보니까 정말 브라보다 진짜. 이래서 카드 사용이나 그래야 되는지 생활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아예 아내분이 받을 복이었어. 저런 것까지 돌아간 거네. 순식간에 역전됐다. 아 기분 좋게 사이다 엔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맘 놓고 이혼해도 되겠어.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재산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 머리 재운 거 너무 잘 알아서 미리 재산 보전 신청해뒀거든. 재산 보전 신청? 당신 그 돈 못 건드린다고. 아, 그리고 알지? 복권 당첨금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 아닌 거. 그럼 나머지는 내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어?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어? 네가 그때 우리 엄마 치료비만 그것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사정했을 때 그 치료비만 해줬어도 나 여기까지 안 왔어. 내가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미친 놈이었어.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제발. 누가 그러더라? 한 번 깨진 접시는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래. 맞지 아, 맞지. 그리고 너 양육비 200씩 보낸댔지. 그 약속 꼭 지켜라. 와. 아 여보. 미안해. 연희야. 연희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여보 제발. 야 이 나쁜 년아. 야 아니야.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보다도 맞기 어렵다는 부부 사이. 혹시 당신의 부부 생활도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지는 않습니까?